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재활 운동을 하는 건 본인도 힘들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진땀을 빼게 되죠. 대신 해줄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혼자서는 서지도 못하는 노인 환자가 트레드밀 위를 힘차게 걸어갑니다. 다리에 장착된 로봇이 걸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자의 근력에 따라 힘 조절이 가능해 몇 킬로미터도 걷더니 걸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들이 일방적으로 힘을 써서 들어서 옮겨드리면서 치료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걸음을 걷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보행훈련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얼핏 보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봇을 이용한 팔 재활 치료입니다. 자, 이거는 화살을 쏘는 게임입니다. 보면은 좌측과 우측에 과일이 나와요. 화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유지해야만 게임이 진행됩니다. 팔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식사 보조 로봇. 턱으로 스틱을 건드리면 원하는 밥과 반찬을 담아 입에 넣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화장실 가는 걸 도와주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는 환자를 화장실로 안전하게 옮긴 뒤에 변기 위에까지 안전하게 앉혀줍니다. 재활 로봇은 이제 막 걸음을 뗀 수준이지만 필요가 큰 만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걸음 보조 로봇이 처음 선보인 뒤 불과 1년 만에 서너 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자는 환자의 특성이 있고 장애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인체공학적이고 그런 이제 그 임상적인 그런 기술과 그런 날리지가 그 로봇 안에 이제 융합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 개발된 재활 보조 로봇들은 곧 시범 운영을 거쳐 일선 병원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